자, 우리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팀장님과 함께 2021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네. 될 것인가, 뭐 자산 뭐 배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식 전략도 어떻게 가야 될까를 한번 또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한 해 내내 박석중 팀장 이야기를 저도 주기적으로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시장에서 안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거기서 밸류를 느껴요, 저는. 시장과는 좀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다섯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섯 번째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 고맙긴 하지만 새롭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팀장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듣고 나면 약간 이렇게 두뇌가 돌아가게 만드는. 이 많은 투자분들에게 제가 저처럼 전략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전해드리면 주가를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가 신뢰받아야 되겠지만 시장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걸 공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 4월에 저 잘 맞추는데 꺾었어. 그러면 본질적으로 좋은 기업을 팔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큰 자산을 운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저런 로직을 보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넓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바다 내에서 내가 물고기를 고르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온이 왜 나오는 거지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저도 뭐 나부랭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전략가분들이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운용과 기업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들을. 네, 원래 애널리스트로 우리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를 따라다니기보다는 먼저 가서 싼 가격에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죠. 저는 그리고 매매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고 기다려야지. 사고 기다리고 시장이 붙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를 받아들이시면 좀 낫지 않을까. 뭐 저는 전혀 제가 잘 맞춘다거나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이제 그러면 네. 예, 돈 되는 이야기로 갈게요. 돈 되는 얘기입니다. 네네. 자산 배분 전략인데요. 먼저 네. 이 정의부터 할게요. 네. 제가 자산 배분 전략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올해는 주식 100%가 당연히 수익률이 제일 좋죠. 예. 근데 매년 이렇게 하면요 다쳐요.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돈이라는 건 특히 올해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 요만큼으로 시작했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쪽 돈을 애시세서 계속 이만큼 커지거든요. 스노우볼로. 네. 그러면 여덟 번을 맞추고 끝에 두 번을 미끄러졌는데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을 배분을 하는 사람들이 수익률에서 이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몇백조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들이 주식 좋다고 주식을 100% 가져가지 않잖아요.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글로벌 연기금들이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레이트하게 똑똑한 사람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건 그게 답이기 때문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투자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식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자산들까지도 생각을 네.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내년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요거 한 페이지 정도가 이제 제가 보는 그림일 텐데 자산을 사는 큰 그림의 시장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거라는 건데 기대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일들이다. 근데 이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우리가 이 K형 성장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관리를 가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산 배분을 하는데 네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경기가 복원되는데 국가별로 차별화될 거다. 그리고 리플레이션,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낮은 단어로 시장이 통장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떤 자산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식한 말로 해지한다 그러거든요.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을 가져가야 될 거고 금리 상승이 나올 텐데 이게 머니무브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오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머니무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올해 머니무브는 개인에서 나왔잖아요. 머니무브가 진행될 수 있고 위험자산은 구간별에 대응이 좀 달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이 정도 가격은 감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밸류가 더 오르는 것 고민해서 봐야 될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길게 빼면 안 되니까 25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게 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후내년까지에 대한 그림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여전히 확대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채권과 대체 위치가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저는 대체 자산이 되게 매력적일 거라고 봐요. 일부 자산들이.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거든요. 특히 증권사 상품에서 이거 잘 안 팔립니다. 소칭도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되게 매력적인 게 나올 텐데 이거 어떻게 사요? 이걸 ETF로 살 수 있어요. 대체 자산 주로 뭐예요? 뭐 대체 자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이건 사람마다 범주가 다른데 리츠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고요. 사실 원자재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겠죠. 네.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매년 요거 보여드리죠. 이게 보여드리는 게 이 가로축이 리스크 네. 그리고 이게 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정의로 시장을 보니까 틀리는 거다.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채권이나 금 이런 것들도 지난 10년간 수익률 엄청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흥국 주식은 이런 애들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래서 분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원래 애널리스트는요 야비한 면이 많아서 왜 그래요? 자기가 맞춘 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게 올해 채권이나 중위험 중수익 자산을 가져가기보다는 극강의 네. 안전자산들 그리고 위험 자산을 찢어서 전술적인 배분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 뭐 금 정도를 가져가는 게 맞을 거고 네. 그리고 위험 자산에서는 여전히 성장주 우위 자산들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저희 네. 트레이닝한 네. 건데 내년도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예. 이해는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좌측부터 보시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이 나올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보시면 돼요. 구간별로 뭘 사야 되는지랑 그리고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신용이 창출되고 투자가 늘어날 때 뭐 사야 되는 건데 우측은 X표로 하셔도 돼요. 이제 금리를 낮춰도 크레딧 사이클이 안 나오잖아요. 좌측의 그림 베이스로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건 주식, 경기 민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들, 그리고 채권 매력 없어지고 막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위기에서 벗어나서 올라올 때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29페이지 좌측에 있는 테크버블과 금융위기와 14, 16년도에 중국 리스크와 유가가 하락했던 그 구간과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것들이 좋을까라고 와서 네. 회복이 되는 첫 해의 우측이 수익률들이에요. 일단 지금은 채권 숏이 맞아요. 채권이 그렇게 숏이라는 단어는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 이런 자산들보다는 뭐 리츠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뭐 인프라 이런 자산들에 대한 비중도 좀 가져갈 만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제가 소장님 기회를 주시면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여기 좀 생략했던 페이지랑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산 배분을 전문으로 여태껏 공부했던 애널리스트가 아니거든요. 네. 저도 몇 년 전부터 이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공부했던 거라서 투자자들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년도에는 이런 자산들을 좀 봐야 되고 30페이지는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게 어쩔 수 없이 언더웨이, 뉴트럴, 오버웨이트를 영어로 적어놨는데 투자 의견을 올해 하반기 대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변화시켰냐라는 것들이거든요. 거기 내에서 주식, 원자재, 채권, 대체, 안전자산 이런 것들에서 변화 준 것들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제가 내년에 좋게 보는 자산만 좀 말씀드릴게요. 전 농산품 엄청 좋게 봐요. 농산품이요? 네. 옥수수, 콩 이런 거요? 그렇죠. 저는 기업들도 좋게 보고요. 자산들도 좋게 봅니다. 일단 얘들도 원자재랑 똑같이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되는 그림이고요. 저는 기후변화가 기온변화로 시작된 거라고 보는데 네. 내년에도 기후변화에 의해서 각가지 자연재해를 기반으로 한 농산품 수급 불균형은 심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중국부터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리스타킹이 크게 나오는 사람이 농산품이에요.
농산품 리스타킹을 해놓기 시작. 각오보다 재고를 높게 쌓아가는 것들. 요즘에. 예. 네.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기업들로 보면은 스마트팜이나 이 밸류체인을 수직계열화해서 하나의 농업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산업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는 농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나머지 기초 원자재들보다. 그리고 하방이 다른 애들보다 수요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예전에는 금을 좋아했는데 경기가 조금 돌아서는 구간이라서 기금속들이 산업에 많이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은이나 팔라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서 금의 비중을 최근에 좀 줄였는데 기금속이랑 같이 좀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 산업금속도 추가적인 룸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새롭게 조금 보고 있는 애들이고, 채권에서는 큰 매력을 못 느끼고요. 미국의 리츠들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리츠 이야기를 간단히만 드리면, 네. 미국 리츠를 왜 좋게 보냐면, 리츠 그러면 배당 산업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의 9할은 배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게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배당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리츠가 네. 배당 안 하고 그럼 돈 모아놨다가 다른 건물 또 사요? 투자하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요, 이 리츠가 속해 있는 업이 되게 중요해요. 올해 데이터 센터랑 헬스케어, 물류센터 이런 리츠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배당 금액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상당히 크진 않아요. 그 월세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죠? 네, DPS라 그러잖아요. EPS가 아니라. 근데 이걸 좋게 보는 건 확장성 용이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론을 얻기가 쉽잖아요. 리츠가 대출도 많아요. 네. 그렇죠. 미국은 가능하죠. 레버리지. 그럼 올해 부동산을 시장이 어떻게 봤을까요? 나쁘게 봤던 거죠. 확장성. 심지어는 임대 수익도 안 나올 거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업이 돌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재밌는 게 리츠가 딱 바닥 찍고 의미 있게 올랐던 시작점이 화이자 백신. 예. 똑같아요. 리츠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리츠들이나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고평가된 리츠들을 조금 회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에는 리츠를 전문으로 보시는 제가 존경하는 애널리스트가 계세요. 그분한테 물었더니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리츠는 오버프라이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면 접근 가능한 게 뭐지? 헬스케어 리츠들. 그러니까 애들이 병원을 운용하는 게 아니라 병원한테 건물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괜찮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개별 리츠를 사긴 하지만 ETF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것도 경제 정상화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라서 한국 리츠와 미국 리츠를 보는 시각을 좀 바꿔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물류센터 만약에 리츠는 어떻습니까? 물류센터. 물류센터 리츠도 올해는 좋았죠. 올해 좋았죠. 많이 올랐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지금 평가 이게 주식이잖아요. 상장 네네네네.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그러다 네. 보니까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전자산의 개념에서 바라보는 걸 높은 밸류에 살 바에는 전 주식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네. 헬스케어 리츠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ETF 있어요? 네, 있어요. 헬스케어 리츠. 상장되어 있는 리츠도 많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리츠에 대한 투자가 조금 범용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금융 지식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 싱가포르, 한국인데 이 세 나라가 다 달라요. 싱가포르도 미국처럼 확장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의 관점이고 미국은 좀 다른 개념인데 이 개별 리츠들 저희는 VIP 고객들한테 그 리츠 자료가 따로 나가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구조도만 이해를 하면. 뭐 제가 감히 말씀드린 우리나라 리츠 전문가들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잉태된 산업이라서 전문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아유,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기다렸다 그러면 안 기다렸던 분은 난 안 기다렸는데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주식 이야기. 주식 이야기. 네. 또 한 번 강조드려요. 올해와 같은 장은 없어요. 그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사도 되는 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생각보다 응징이 가파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수에 대해서 응징이 가파르다. 그리고 장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라. 네. 언제 빠져요? 저는 미국 중국의 주식시장의 하방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하방이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이 경기와 펀더멘탈이 네.
뭐 심지어는 통화정책까지도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나머지 국가들 정도가 위험해 보이는 거고 안 되는 산업들이 오른 것들에 대한 응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 자 우선 최근에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최근 일주일, 이주일은 안 들었는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야 외국인은 왜 한국을 안 사냐 글로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지금 워낙 강세고 내년도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사냐 그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 같다 그 질문의 답을 제가 지금부터 드릴게요 32페이지 좌측은 제가 네. 올해 3프로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남색선이 글로벌 주가지수고 회색선이 주가지수에 편입된 애들의 이익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하늘색으로 가면 금융강세예요 이익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이 레인지가 더 넓어질 수 있냐? 넓어지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이제부터는 오버슈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주식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머니무브를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주식이 안 하던 사람들의 거래 신용의 거래들이 많았다면 올해 기대되는 머니무브들은 초안전자산이나 안전자산에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오냐면 금리 상승 인플레 경기 회복이라는 구조적인 자산 배분의 구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측에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건 어떻게든 땡겨서 보세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칸이죠 윗칸이 주가고 밑에 칸이 12개월 EPS라는 이익이에요 그 옆에 축에 보면 100이 적혀있죠 100이 코로나 이전의 고점을 100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냐는 거죠 위에가 주가고 그럼 이 오른 주가를 정당한 이익 회복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익도 100을 놓고 봐야죠 정당화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3프로님들이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CIO면 지금 초안전자산에서 자금을 이탈하고 채권에서 자금을 이탈해서 주식을 사야 된다면 통화확장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나 첨단 산업과 관련한 부분을 좋게 보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합리적 접근이 가능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던 게 34페이지 좌측의 수급 트렌드를 보시면 EPFR이라는 데이터도 좀 차이는 있는데 3개월 한 달의 흐름에서 최근에 MMF 같은 데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초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이탈해서 뭘 샀냐면 3개월 전만 해도 채권을 샀다고요. 최근에는 주식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국가별로 보면 빠져서? 어떤 주식을 사냐? 미국이나 밸류가 높은 기업들의 국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 한국이 제일 메인인 거예요. 이들은? 네. 이유는 왜요? 뭐냐면 왜요? 왜요? 내년도 이익의 증가 대비해서 합리적인 밸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은 달러 약세 구간이잖아요. 이때 선진을 사야 될까요? 신흥을 사야 될까요? 신흥. 전통적인 스킴은 신흥이에요. 네. 근데 신흥국은 세 가지 분류가 나뉘네요. 이제 신흥이 다 좋지 않아요. 첫 번째, 아시죠? 자원부국. 그죠? 답 없죠. 두 번째 분류가 뭐죠? 저부가치 제조업, 아세안이잖아요. 그럴 매력을 느끼기가 힘들죠. 세 번째가 어디죠? 테크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을 하는 국가들이잖아요. 한국, 대만, 중국. 사실, 일본도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네, 한국도 신흥에 있는 게 조금 웃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의 애들이죠. 그래서 우측에 밸류에이션 밴드를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현재 지점인데 한국은 이태리, 영국, 독일 이런 나라보다도 심지어는 브라질보다도 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재평가의 동의는 어떤 자금의 머니무브가 흘러들어오냐는 거예요. 자, 윗장을 한번 보시면 자, 국가 셀렉을 좀 말씀드리면 33페이지 좌측이 저희는 세 가지 그룹핑을 했어요. 내년에 국가 산업 모두가.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시작점이 작년이고 가운데가 올해 그리고 21년이 내년이잖아요. 네. 세 가지 분류의 첫 번째는 올해 안 터진 애들. 올해 증익을 한 애들. 이런 애들은 내년에 나쁜 애들이 없어요. 다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올해 터진 애들이랑 내년에 올라오는 그림인데 올해 많이 터진 애들이 내년에 더 많이 올라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있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성장주가 여기 들어가요. 상해 종합지수도 결국에는 올해 이익이 슬라이트하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나머지 국가 중에 한국, 대만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한국의 이익 증가율이 올해 한 22%? 내년에 40몇 퍼센트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소비재 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00몇십 퍼센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환율을 생각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 소비재가 내년에 40% 경기 소비재들,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년도에 이익이 120%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건 이익 조정치가 좀 왜냐하면 한국은 내수가 크게 터지지 않았고 글로벌하게 내수 소비재들은 수요 충격이 크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미디어 애들이 전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국가는 이거 틀리면 어떡하죠? 네, 뭐 저희는 G2를 내전에 여전히 올려놨는데 중국을 처음으로 올려놨고 미국, 대만,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평가가 가능한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 국가들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갖는 건 독일은 돈 벌어서 유럽의 리커버리 펀드에 또 돈 넣어야 될 거고 대만은 내일 내년에 미중의 이 헤게모니 분쟁에 하약고가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중심의 변동성을 겪어야 될 가능성도 있고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글로벌 물동량이 돌아서는 베타를 다 못 느끼기 때문에 네. 베트남을 비등급으로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팀장님이 차트. 나누신 거죠? 저희 팀원이랑 같이 나눈 거죠. 팀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네, 네, 성장 네. 이익 가격 모멘텀 리스크 데이터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성 평가를 하는데 네. 항상 정성 평가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근데 엄청 큰 참고를 하죠. 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국가에서는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수 밴드를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맞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해 밴드를 왜 적어놨냐면요. 네. 시점을 놓고 올해 3월부터 주식이 안 좋을 거야.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주식이 과열 영역에 들어섰다라는 인지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주가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도 이익 증가를 놓고 줄 수 있는 과거의 코로나에 혹은 그 정점까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이 4100이 되고 상해 종합 지수가 3800이 되고 코스피는 2900 정도가 나와요. 근데 왜 700으로 적었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 저희 각현수 위원님 밴드라서 조정을 예. 따로 안 한 건데 예. 이건 맞추려는 밴드가 아니라 그냥 상단에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못 뚫는다는 게 아니라 이 이상에 대한 구간은 과열로 인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밑에 지수 밴드의 플로우를 그려놓은 걸 전 다 내년도 1분기를 오버슈팅으로 봐요. 이때 4,100을 간다는 게 아니죠. 이때 이익이 내년보다 낮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인지 정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걸 바로미터로 시장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재가 막 이만한 게 있어요. 야, 이 악재 중에서 얘는 얼마나 크고 얘는 얼마나 커?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식시장에서 악재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주가의 높이지 악재 본연의 무게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으면 악재를 소화해야 되는 공간이 넓어지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작은 악재들에도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요즘 성장 가치, 선진 신흥에 대한 논의가 많잖아요. 주제넘게 막역한 표현을 하자면 제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에요. 제일 기회비용이 높은 전략이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냐면 주도주가 가치주로 바뀌려면 아까도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주도주가 되려면 두 가지 필요 충분히 필요해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이익의 우위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 섹터보다. 두 번째는 안 가본 일들에 대한 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의 수요가 얼만큼인지 모르는 낙관론이죠. 그게 차화정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아모레퍼시픽의 넬리도 뭐 글로벌 명품 소비재들이 못 가본 밸류까지 아무래 가봤어요. 그리고 언택트와 같은 산업들인 거죠. 이 언택트를 누를 만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 크진 않아요. 저는 순환적인 개념으로 봐요. 그리고 전통적인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는 게 안 먹혀요. 한번 네. 제가 이 보고 제목이 뭐예요? 이 장의 제목. 수급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시장이 항상 오라요. 37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섹터와 테마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자금 유입과 회색선이 스타일 펀드들이거든요. 네. EM을 사, DM을 사, 밸류를 사, 시크리컬을 사 뭐 이런 거거든요. 다 영어네요. 근데 정말로 스타일 전략이 유용하면 이쪽에 돈이 들어오겠죠. 안 들어와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도 이건 나가는 거죠. 지금 시장이 수익을 보고 있는 건 특정 테마와 특정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인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성장의 우위에 있는 애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보일까요? 제가 오늘 아까 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별 다섯 개 쳐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차트니까요. 네. 경기 민감주가 어떤 업종이 있어요? 프로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시는 거? 철강화학? 그렇죠. 철강화학. 이게 소재죠. 에너지? 산업재, 에너지, 금융. 조선? 네. 금융? 산업재 안에 조선이 들어가니까 금융. 큰 분류로. 이제 네. 그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긱스2니까 이게 경기 민감주죠.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이유는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크게 하락했다가 빨리 반등했다가 빨리 반등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경기 반등 구간에 실적 장세 얘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의 전후의 경기 민감주를 보려면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내년 상반기 하반기가 있으면 가장 경기가 많이 터진 구간은 올해 상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중지를 이루는 게 내년도 상반기일 거잖아요. 요 두 가지의 차를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차트가 뭐냐면 이건 진짜 뭐 김프로님 말씀대로 PC로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을요. 긱스 레벨 2의 세부 분류로 가로축은 올해 상반기에 긱스 레벨 2 세부 업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에요. 그러면 네. 경기 민감주면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세로축은 내년도 상반기의 매출 증가율이에요. 그럼 좋은 애들은 위로 가야 되겠죠. 예. 그럼 경기 민감주는 1, 2, 3, 4분면 중에 어디에 위치해야 돼? 2분면에 위치해야 돼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섹터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고 보세요. 안 들어가 있어요. 큰 의미를 못 갖는 거죠. 국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는지 보면 재밌어요. 정말 경기 민감주 트레이딩을 어닝으로 하려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글로벌이 모멘텀을 보는 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불러주면 자동차, 그리고 레저, 명품, 패션, 그리고 운송, 그리고 미디어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베타가 커 보이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면 철강, 에너지, 소재 이런 전통 경기 들어가 있어요. 민감주는 들어가 있는데 뚜렷한 경기 민감성을 가지는 소비자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의 기업이 뭐냐면 GM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애널리스트는 지 잘한 거 이야기한다고. 저희 GM 많이 먹었거든요. GM 많이 먹었는데 GM도 주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GM이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내년도 이익 대비 PR이 한 몇 배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여쭤봐야 이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6, 7. 20배, 30배 하시던데. 네, 그래봤자 9배요. 뭐 자동차들 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자동차가 9를 6으로 봤구나. 네. 자동차가 밸류를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통 자동차들은.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과거 밸류 정도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 일단 소비 패턴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액추얼한 셀러리는 1조 달러 늘었다고 그랬죠. 예.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가 는 거예요. 한국도 재난지원금이랑 사실 재산성 소득도 많이 늘었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보는 사람들은 진짜 뭐 있으시겠지만 드무실 거 아니에요. 2억이 있잖아요 지금. 아 있으세요. 네. 드물 다니고 3분의 1입니다 지금. 3분의 2일 수도 있어. 네. 프로님도. 뭐 어찌됐건 나한테 또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남성분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모임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들 없어. 네, 엄청 없어. 줄었죠. 모임도 줄었어요. 없어, 없어, 여성분들은 레저나 여행의 비용이 줄었어요. 맞아요. 근데 액추얼한 셀러리는 줄지 않았다니까. 그걸 어디다 쓰냐? 남자분들은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도 원래 코로나 이전에 차를 잘 안 타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냥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에 세미나 갈 때 차 타고 가요.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기술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 이유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차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5년 그 이후에 팔아야 되는데 예. 그 이후에는 정말 전기차 세대나 자율주행 세대가 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에서 이런 새로운 차들이나 중간 과정에 있는 차들에 대한 구매 욕구들이 되게 커지는 것들이죠. 여성분들은 보복성 소비가 아니라 풍선 효과로 인해서 명품 소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아, 진짜 그렇더라고. LVMH 보세요. 요즘에 가장 핫한 주식이 뭔지 아세요? 파페치라고 하세요. 응? 파페치. 파페치? 그 뭐예요? 파페치가 알리바바도 투자한 회사인데 네. 온라인 명품 회사예요. 너무 트렌디하죠. 온라인에서 명품을 파는 회사예요. 저희 그 이현지 연구원이라고 소비재본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되게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손이 못 가요. 저희도 못 사고 있는데 비싸서? 이런 트렌드들이 주식이 되게 강하게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거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에서 좀 하면 싸요? 오프라인보다는 싸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세일 같은 것들을 하는 프로모션 같은 들이 많고 나이키나 파페치 같은 애들을 D2C 파페치를 D2C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D2C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요. 요즘에 AI도 장착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많이 변화시켜서 훨씬 더 입체감이 많아졌어요. 아니 그럴 거예요. 명품도 보면 가면 저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줄 서서 번호표 받거든. 그렇죠. 네? 몇 명씩 밖에 입장을 안 시킨다고 한국만 해도. 그러니까 네, 네, 네. 그 들어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예를 들면 샤넬이다 뭐 이런 데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 뭐 명품 저 개런티만 되면 그런 데가 훨씬 잘 되겠네. 디스카운트도 그리고,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경기 민감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 민감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업종은 맞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업은 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데 금융업은 은행업이고요. 은행의 주가의 변수와 이익의 변수는 NIM이라는 예대 마진이에요. 그리고 산업재라는 애들은 수주를 받는 애들이에요. B2B 산업이죠. 기업과 예. 기업 간의 산업이죠. 그렇죠. 수주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소재업이라는 건요.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중간재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의 스프레드가 핵심이죠. 마진. 마진. 그러니까 100원에 철광석을 사와서 120원에 파느냐 130원에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 저는 금융과 소재업은 구조적으로 스프레드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본질적으로 좋아지기가 어려워요. 금융업의 변수는요. 미국의 아이비들의 이익을 보세요. 님이 좋아져서 좋아져요. 투자 수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자기를 테크 기업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소재업의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패턴이 달라요. 뭐가 패턴이 다르냐면 소재업이랑은 원자재를 채굴 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원자재랑 중간재랑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게 수요 드리븐이에요? 아니요. 인플레이션 드리븐이에요. 금이랑 똑같다니까요. 금이 위험에 대해서 움직이나요? 페드가 돈 많이 풀면 금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랑 주가랑 역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머지 커머디티도 똑같아요. 모든 가격이 다 올랐죠. 근데 유일하게 하나 덜 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지? 유가죠. 그러면 유가를 기반으로 한 화학애들, 기초화학애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 화학업체들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뭐 화학제품이라는 게 포장지도 되게 많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위생용품들의 화학수요들이 되게 맞죠.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 스프레드가 더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이는 거죠. 업을 잘 모르는 그냥 탑다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유가 상승 때문에? 그렇죠. 원자재 가지고는 주가 가기 어려워요. 가격만으로는. 왜 그럴 거냐고 보냐면 시크리컬이 구조적으로 올랐을 때는 딱 두 번이 있거든요. 차화정 랠리. 중국의 공급 부정이죠. 그리고 14년부터 16년에서 18년 랠리. 이건 뭐냐면 중국이 공급을 조정하고 심지어는 환경 규제 때문에 고로 가동률이나 CTO 가동률을 40%까지 내렸어요. 크론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 구조조정 했나요? 캐파를 줄였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재고는 더 쌓여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소재업은 사야 되는데 추세적인 이야기에서 과거 그림을 들이대기에는 탑다운 애널리스트 보면 너무 많은 게 달라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올해 1월과 3월이 경기 민감주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이 리스타킹하는 구간이죠.
춘절 때 오래 쉬고 그때 대부분 수요를 만들어서 그때 미친 듯이 재고 확충을 하죠. 내년 1월과 4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중국의 13차 5개년 기획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정책들이 되게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가 순환적인 정점이지 차정의 이야기의 주도주의 관점에서 저는 반대예요. 근데 저는 탑다운 애널리스트만 보는 나부랭이라서 그냥 반대 시각으로 제 의견도 좀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안전한 주식들을 혹은 업황의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산업재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해요. 왜 산업재를 높게 평가하냐. 제가 산업재를 수주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년이 수주의 고점이었고 18, 19년에 무역 분쟁을 겪었고 20년에 코로나 수주가 예. 4년 동안 없었어요. 이게 지연 수요라는 거예요. 산업재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수주를 주는 게 건설. 건설. 조선. 조선. 기계.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주 모멘텀이 있다는 거랑 경기가 제일 먼저 돌아선 중국부터 보면 건설 기계, 공작 기계, 이런 데이터들이 의미 있게 도는 걸 보였어요. 전 그게 참 재밌었는데 미국도 지금 산업재 데이터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산업재는 한국이랑 글로벌이 좀 달라요. 글로벌리 산업재는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건설이 미들캡이에요. 왜냐하면 해외 수주를 이제 못 받잖아요. 그래서 미들캡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한국의 산업재는 뭘까요?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셨던 조선이죠. 근데 조선은 그냥 업을 모르고 매사끼로 그냥 탑다운 애널리스트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조선업은 뭐에 제일 민감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물동량과 수요도 있겠지만 저는 금리에 되게 민감할 거라고 봐요. 원래부터 그래왔고 조선은 네. 파이낸싱을 기반으로 수주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건 한국의 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영국과 유럽의 금리가 중요해요. 예. 근데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지금 배와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지연된 수주들이 급하게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주가는 선행의 개념에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 조선업의 국내 주가 상승을 어제 어렴풋이 주가를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저는 리전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본업은 섹터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건설기계랑 우리나라 건설 시장은 지금 어디까지 땡겨오고 있냐면 뭐 2022년, 2025년까지 땡겨오잖아요. 네. 근데 왜 중동과 글로벌의 건설 수준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건설업, 예전에 제가 건설업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걸 보자는 거고 글로벌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니까 전 글로벌 산업재 핵심은 재정부양 정책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애들은 좀 가려서 종목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은 정리를 좀 할 건데 아까 제가 국가를 이렇게 나눴었죠. 산업은 훨씬 더 그게 심해요. 올해 좋았던 애들은 내년에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성장주의제 많이 올랐대더라. 가치주로 가자. 아주 높은 기회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란의 레드는 있죠. 반란의 레드는 있지만 그렇고 내년도에 이익이 많이 터진 올해 이익이 많이 터진 애들은 내년도 이익이 빨리 올라오지 않아요. 글로벌하게 보면 오히려 올해 덜 터진 애들이 내년도가 뭐 그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거든요. 이건 그로스가 아니라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탑픽은 IT 하드웨어. 제가 올해 8월인가 10월인가 와가지고 소장님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무슨 방송 했냐면 코로나 이후에 경기 민감주는 IT 하드웨어다. 그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애들이 가장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다라고. 맞아, 글로벌에서 제일 싼 반도체 주식 두 개가 있다고 퀄컴이랑 삼성전자를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네. 은근슬쩍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확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주식 투자할 때 많이 사는 게 아마존 이런 것들이죠. 네네. 코로나의 핵심인 올해는 개인이 지출을 해서 올라왔어요. 내년은 개인의 지출이 꺼지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베이스보다 기업의 지출 베이스가 구글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가점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자동차, 명품 그리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저는 되게 좋게 보고요. 굳이 시크리컬을 사야 된다면 저는 글로벌한 입장에서도 한국에서도 소재업을 트레이딩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산업재 주식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40페이지, 41페이지 정도는 저희 투자분들이 한 번쯤 여기에 있는 자산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나라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ETF 중에서 좋게 보는 애들을 일부러 중요도랑 음영까지 넣어서 내년에 네네. 좋게 보는 테마들을 적어놨었고,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산업으로 애널리스트를 안 나눠요. 테마로 나누거든요. 저희가 50몇 개 정도의 테마를 보는데 그 테마에서 저희가 좋게 보는 애들만 음영을 적었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자랑 하나만 할게요. 어떤 자랑이냐면 정말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의 마음에서 만든 보고서예요. 네. 유망 투자 테마들인데요. 앞에 요 테마들을요 한 바닥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5G 투자 테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네 줄, 다섯 줄로 요약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소비자를 위함이고 자랑이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기가 아는 산업만 봐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는 50개 산업들은요. 여기 이제 핸드셋도 나오고 반도체도 나오잖아요. 네. 네. 놓치고 있는 산업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거 읽는데요. 1시간 반이면 충분해요. 내가 내년에 놓치고 있는 산업들이나 놓치고 있는 변화의 트렌드를 저희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이 만든 자료를 통해서 내년에 대한 리뷰라, 내가 모르고 있는 산업들이 있나, 아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기업 있나 정도를 보시는 시작점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쓴 저희 팀이 정말 신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요걸 다 하면 이제 저희 저녁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요 정도로 마무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 자료를 읽으면 저 박석중 팀장이 신난답니다, 여러분. 네. 뭐 우리한테도 도움되고 저 양반도 신나니까 읽어줘야지. 네. 아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이제 저는 아주 그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친절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읽기가 아주 어렵지 않게 해놨으니까. 어디 있다고요? 신의 자료실? 신의 자료실 페이지 또 앱에 들어가시면 신의 자료실에 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 가셔도 아마 받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박석중 팀장님이 정성껏 팀원들과 함께 만든 이 자료 꼭 읽어보시기를 강권해드리겠습니다. 하, 오랜만에 또 저희 찾아주셔서 이렇게 보석 같은 내용 저희 전에 주신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지금 담당하고 계신 우리 박석중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